대규모 중고차 수출 매매 단지가 있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중고차 사기가 극성입니다. 계약서를 쓰고 차량을 받은 뒤 문제가 있다면서 잔금을 주지 않는 수법인데 주의가 필요합니다. 황정환 기자입니다. 중고차 수출업체와 차주가 맺은 매매 계약서입니다.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주들을 유인했습니다. 하지만 계약을 맺고 차량을 받은 이후 업자들의 태도는 확 달라집니다. 차량에 고장이 발견되면 돈을 못 줄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악용해 잔금을 일부 미지급하는 것. 폐차 가격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넘긴 피해자도 있습니다. 50을 준다는 거예요. 폐차에도 고물값이 80만 원 나오는데 내가 왜 수출을 하냐. 그냥 폐차시키면 되지.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은 위약금이 발생한다.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에서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에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. 지난해 한 달에 한 건에 불과했던 중고차 매입 사기가 올해는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. 경찰에 신고해도 혐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. 이 업체가 정식 허가받아 등록된 업체인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계약서 내용 중에 판매자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. 업체 직원과 함께 구청을 방문해 차량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.